예, 안녕하십니까,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면서 또 월요일 오전 시간이 가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벌써 12월 말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시작이 된 지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6개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폭우도 발생했고, 또 향남의 공장 폭파 사고, 또 이태원 참사에 우리 화성 시민이 희생되고, 또 박병화 거주 등으로 참 진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시는 각종 전국 평가에서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지방자치 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재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GRDP는 압도적으로 우리 시가 1위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1조 정도 돼요.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 화성시의 GRDP가 2등인 성남시가 46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 81조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3등인 수원시, 뭐 용인시가 33조,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보다 좀 많지만은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 화성시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맥킨지에서 우리 화성시가 2025년도에 세계 7대 부자 도시가 될 곳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측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 뭐 7대 도시가 되고 최고 도시가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를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걸 인식하고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긴 한데, 제가 시장을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자부심도 갖고 또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도 조성하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민선 8기 2년차로서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100만 우리 시민 시대에 대비해서 행정 구조와 행정 체계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화성의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코로나나 세계 경제의 영향을 보다가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관련된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10% 지급하는 걸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3천억 발행하는데 거의 20%에 300억 정도가 소요되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들에 대해서 농어민 기본소득도 지급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가 ASML이 네덜란드 그 반도체 회사가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우리 화성이 지속 가능 발전하는 산업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ASML 같은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기업체들을 유치해서 우리 화성에 유치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화성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해서 우리 화성의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께서 어디에 사시든 간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 생활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교통, 복지 등등등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저와 함께 꼼꼼히 정책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이 3조 1천 몇백억,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데, 보니까 성남시가 저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본 예산 편성한 액수로는 그렇지만은 거의 수원보다도 좀 많은 것 같고, 우리가 한데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우리 시야 협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실장 단장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